안녕하세요, 미신왕놈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9월달에 대박나는 나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학에는 구성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구성학 중에서도 본명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본명성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고 만약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양력 9월달에 취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 실천하시거나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열심히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대박나는 띠인데 대박나는 본명성의 가치 중복으로 포함된다면 정말 좋고요. 만약에 흉한 띠에 걸려 는데 좋은 본명성이라 그러면 꽤나 운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흉이 창세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기 다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기반으로 본명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본명성이 뭐냐면 그냥 띠처럼 태어난 연도에 부여받는 그런 숫자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1990년생이면 세로를 보시면 됩니다. 본명성 1이고 1988년생이면 본명성이 3입니다. 양력으로 구하시면 되고, 이 본명성은 태어날 때 부여받는 불변의 숫자이기 때문에 양력 2월 4일이 지나야 본명성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생은 본명성이 3이라고 했는데 1988년 양력 1월생이면요 본명성이 4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양력 2월 4일이 지나야 본명성이 바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대박나는 본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양력 9월달에 대박나는 본명성은요 바로 2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대박나는 본명 성 2인분들은요 특히 양력 9월달에 가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고 문서운이라든지 사업운 그런 것들이 꽤나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서 나를 반겨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사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인관계라든지 교제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재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각별히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대박나는 본명성은요 바로 6인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6인분들은 특히 양력 9월달에 대박날 수 있는데 특히 재물운이라든지 변화라든지 변동, 거기서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변화 변동이란 것은 일을 바꾸거나 투자처를 바꾸거나 거래처를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본명성 6인분들에게는 꽤나 좋은 소식이 없을 수 있고, 노력을 많이 하거나 움직임이 많은 그런 분들일수록 꽤나 좋아질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본명성 1부터 9까지 제가 매월 운세를 따로 올려드릴까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영상 하나에 다 담을 건데 1부터 9까지 예를 들면 이달에 뭐 이런 걸 조심하면 좋다, 운세 좋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영상이 필요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민해보고 다음 달부터 제작해보든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본명성 2와 6인분들은 취기법을 열심히 실천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대박나는 본명성은요 바로 7인분들이 되겠습니다. 본명성이 7인분들은 중궁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모 아니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지거나 정말 안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데, 근데 다행히 양력 9월달은 이 본명성이 7에게 좋은 기운이 많이 다가오고 특히 양력 8월달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에게 더욱더 좋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7인분들이 모두에게 좋진 않지만 소수의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행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꽤나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본명성 2, 6, 7분들은 제가 올려드린 9월달 기운법 열심히 실천하셔서 다들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